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사항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인간과 환경의 조화로운 사항. 자, 친환경적인. 오늘 쉬어요. 예. 친환경적인 국토 개발. 환경 개발을 고려한 국토 환경 자연 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그지? 예로는 우포늪이라는 게 있네요. 조용한 시골 마을에 다양한 동식물이 어우러져 사는 습지가 있었어요. 습지. 습지는 쓸모없는 땅으로 여겨졌었대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죠. 거기에서는 무슨 농사를 지면 홍수 잘 나고, 그지? 질척질척하고, 뭐 밭도 못 쓰고 논도 못 쓰고 그런 곳이에요. 자, 논과 산업덤 단지를 만들려고 습지에다가 제방을 쌓았어요. 뚝 같은 거죠, 그죠? 쌓고 제방을 쌓은 다음에 흙을 매립, 흙을 메꿔 넣었어요. 그러면 습지는 없어지겠죠, 그죠? 습지는 없어질 거예요. 자연환경은 급속도로 훼손되었고 여러 동식물들이 살던 습지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뭐 흙을 매립하면은 습지는 없어지는 거죠, 점점. 자, 정부가 나서서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했었대요. 그렇지만 지역개발이 중단될 것을 걱정한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어요. 자, 뭐예요? 정부는 환경을 보전하려고 그러고 지역주민들은 야, 여기 우리 동네는 늪밖에 없어가지고 예를 들면 설명해볼게요. 여기가 이렇게 생겨서 여기 뭐 호수 조금 있는데 호수 조금 있고 여기가 마을이야 마을. 응? 마을들이 이렇게 있어. 그지? 여기는 갈대밭이나 있는 거요. 그지? 응? 갈대밭이나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이렇게 개발하고 공장도 들어오고 뭐 그럼 여기 살기 좋아져 안 좋아져? 만약에 외할아버지가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땅값이 오르겠어 안 오르겠어? 겁나게 오르겠지, 그지? 근데 이거 중단한다 그러면 너네가 이 지역에 살아봐. 좋아하겠어? 목숨 걸고 맞겠지? 이게 만약에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지? 이해가 가. 그거 보존해야 된다고 무조건 쉽게 얘기하면 안 돼. 자기 일이 아니라서. 뭐 너네 땅, 너네가 만약에 땅이 있으면 그거 참새들 보호해야 된다고 그거 집 짓지 말라고 그러면 좋냐? 좋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사항은 아니죠. 그죠? 일단 생계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역 환경 보존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어요. 토론회를 여러 차례 열고 주민하고 정부 간에 뭐를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합의. 그래서 이 지역을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어요. 그 결과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이 늘어나서 주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대요. 너는 이걸 믿냐?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여기 보러 많이 와서 주민 생활에까지 도움이 되겠니? 생활에까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만 몇몇만 좋은 거지 생활에까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합의라는 게 뭘까요? 돈을 줬겠지. 돈을 줬겠지. 그지? 응? 돈 얼마 주면은 환경 보전 지역에 합의하겠다라고 했겠지, 지역 주민들이. 그지? 맞죠? 납득이 될 만큼의 금액을 받았겠지, 돈을. 많이 받았겠지. 초등학생들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금액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요. 그 땅은요,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밭농사도 질 수가 없고 논농사도 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 같은 건 꿈도 못 꿔요. 못 져요. 알겠죠? 자,
우리 합의를 했어요. 합의는 돈이에요, 돈. 무슨 말인지 알겠지? 보상을 받은 거예요. 환경을 고려한 개발이 필요한 까닭 볼게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면 그 피해는 결국 인간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국토개발은 자연환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물을 고려해야 돼요. 국토개발을 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 자연환경과 그 생물들을 고려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연환경과 생물들을 고려하는 게 뭐예요?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친환경적인 국토개발. 뭐라고? 자연환경과 생물들을 고려한 게 뭐라고?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이에요. 생태 통로 볼게요. 야생동물을 보호하려고 인공적으로 만든 길이에요. 인간의 개발에 따른 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근에 많이 만들었어요. 자, 볼까? 여기 이렇게 산이 있어. 이런 식으로 산이 있는데 사람이 여기를 고속도로를 만들었어. 고속도로. 8차선이야. 8차선. 길이 8개짜리를 놨어. 그러면은 여기에 사는 노루가 여기 가다가 맨날 쳐 죽겠지? 차에, 그지?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다리를 놔. 이 다리는 누가 다니는 다리야? 동물들이 다니라고 놔둔 그런 다리예요. 그런 거를 생태 통로라고 그래요. 다리가 될 수도 있고 이 굴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밑에. 알겠지? 아무튼 동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생태 통로예요. 친환경적인 태도. 자신의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할 거예요. 일단 자기 주변을 일단 자기 방부터 치웁시다. 또 음식은 먹을 만큼만 받을 거예요. 왜? 음식물 쓰레기 생기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변의 동식물들을 아낄 거예요. 그 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그저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분리배출할 거예요.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다닐 거예요. 우리 뭔가를 타고 다니면, 그지? 자동차 타고 다니면, 그지? 환경이 오염되겠죠? 자원도 고갈되고요. 화분을 갖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거야. 오, 이거 원장님 맨날 실천하는 건데, 그지? 친환경적인 모습.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찾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모두를 위한 아까는 친환경적인 국토개발을 봤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발전은 하는데 지속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속가능. 알겠죠? 자원의 특징 볼게요. 석유는 52년 있으면 다 써요. 천연가스는 55년 있으면 다 써요. 석탄은 109년 지나면 다 써요. 이건 다 없어진다라는 거지. 한 중간만 넘어도 어때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겠죠, 지금보다. 그지? 뭐 10배 이렇게 비싸면 우리 쓸수 있나? 쓰는 사람 별로 없겠지? 보통 사람들은 못 쓰겠지? 그지? 우리가 쓸수 있는 지구상의 자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한정되어 있어. 이렇게 쓰면 다 없어진다라는 건 한정되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계 인구가 증가해요. 그러면 에너지도 많이 쓰겠죠? 그죠? 그러면 한정된 자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써버리겠죠. 국가 간 에너지 소비량, 한정된 자원으로 생산되는 에너지를 모든 나라가 공평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자, 세계 여러 나라가 있어요. 이런 나라, 이 남미에 있는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또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 이 중동에 있는 나라, 지금 얘기했던 곳들은 대부분 잘못 사는 지역이에요. 자원은 여기서 많이 나와요. 그죠? 맞죠? 근데 이거 누가 쓰지, 주로? 잘 사는 나라. 그지? 잘 사는 나라에서 주로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평하니? 공평해? 분명히 공평하지 않아요.
분명히 공평하지 않아요. 그지? 돈 주고 사간다?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뭔가가 있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5학년 때는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알았지?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한정된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인해, 많이 사용하는 나라로 인해서 다른 나라가 피해가 생기고 있어. 옆에서 석유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오염된 공기가 가난한 나라, 쓰지도 않는 나라로 넘어오면은, 좀 그렇지, 그지? 경제적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회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켜서 불평등을 줄여야 할 필요가 생겼대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그지? 좀 불평등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었으면서 자원은 어떻게 써야 돼요? 공평하게 나누어서 써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도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뭐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뭐예요? 발전은 하면서 그지? 이렇게 공평하게 쓰면서 공평하게도 쓰면서 후손들도 우리 미래에 여기에 태어나는 아이들도 석유를 좀 써봐야 될거 아니야. 그지? 맞죠? 이게 뭐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의예요.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알겠지? 지속 가능한 발전.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 세계적인 협력과 실천도 필요해요. 지속 가능한 발전에는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고려하고 있어요. 또 불평등한 상황을 해결하는 의지도 담겨 있어요. 평등과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발전이에요. 알겠지? 사회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는 환경을 고려해서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경제가 개발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환경도 고려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은 현재 세대랑 우리 후손들이 그지? 계속 현재나 미래에도 계속 환경이 보존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그지? 환경도 계속 보존되고 경제도 계속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공평하고 평등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 게 바로 뭐예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에요. 평등하고 미래 세대도 고려한 그런 발전을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그래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사례를 볼게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가 있어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기는 태양광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거기를 태양의 도시라고도 불러요. 시내 곳곳에 태양광 발전 장치가 있어요. 전기를 생산하고 남는 건 전기 회사에다 팔어. 뭐 이렇게 만약에 전봇대라고 칩시다. 발전소에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니? 그지? 집까지. 맞아요? 그지? 사서 쓰는 거잖아요. 계량기에 얼만큼 되면 우리 돈 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렇게 집에다 설치했어. 그래서 전기를 썼더니 남네. 그러면 이 전기줄로 돌려줄 수가 있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히려 파는 거야. 파는 거야. 알겠죠? 어디가 그렇다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시가 태양의 도시예요. 우리 태양열 발전하고 태양광 발전은 틀려요. 알겠지? 태양광은 햇빛을 전기로 만드는 거고 태양열은 그 뜨끈뜨끈함을 그지? 물로
난방을 한다든가 또는 전기로 따로 하는 건데 일단 광이에요. 태양열 아니에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노력은 전기 절약해야 돼요. 자가용 줄여야 돼요. 대중교통 써야 되겠죠? 자전거 써야 되겠죠? 그러면 환경이 보존돼요. 하천 살리기 운동에 참여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하천을 만들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정의를 봅시다. 태양, 바람, 물, 지열, 바닷물. 지열은 땅이 뭐땅 속에 용암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태양, 바람 같은 자연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야. 신재생 에너지는 이거는 자연 속에 어때요? 무한하게 존재하죠?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자원 고갈의 위험이 있는 화석 에너지. 아까 다 없어진다라는 얘네는 화석 에너지예요. 원자력 에너지도 없어져요. 이거와는 다른 지속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대.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인데 지속 가능하죠. 이건 계속 쓸수 있으니까. 미래 세대도. 그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태도. 독일의 과학자 쉐플러라는 사람은 자신이 발명한 태양열 조리기를 모든 사람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내지 않았대요. 만약에 아주 기가 막힌 거를 특허를 내면 돈을 되게 많이 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태양열 조리기는 설치 비용이 저렴하고 연료가 필요 없어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요. 사용법이 쉬워요. 지속 가능한 발전은 환경을 생각하는 경제 발전과 함께 모든 사람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알았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태양열 조리기를 사용하면서 땔감을 구하는 시간에 밭일을 할수 있어 농작물 생산이 늘었대요. 태양열 조리기로 물을 끓여 먹을 수 있어서 질병도 사라졌대요. 자,